나갑니다. 네, 끄네요. 스트리밍 중이라고. 네. 자. 네, 방송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반갑습니다. 임프로브 즉흥 연기 팀입니다. 자, 한 명씩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히 형용사를 붙여서 현재 상태에다가 별명을 지었는데요.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폭풍 헬렌. 다음 보라님. 슬픈 보라. 의제님. 지금 의제. 들뜬 개홍. 좋습니다. 자, 잠시 기다려주세요. 저희 함께 시청하기를 통해서 댓글을 확인하면서 관객분들과 네, 소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하기를 끄니까 댓글을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관객분들과 자, 두 분이 시청 중이십니다. 두 분. 네. 예, 두 분의 관객이 있습니다. 두 분. 관객분 두 분, 지금 저희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번 인프로그에서 보여드릴 거는 쌍둥이 전문가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동시에 제시어를 좀 던져주셔야 되는데요. 보고 계신 분께서는 물건, 오브젝트, 서제스천, 키워드, 아무거나 동시에 at the same time, shout out. 지금 프란시스 제이슨. 필리핀에서 지금 보고 계시고요. 우리 인포구 멤버이신 정승윤님께서 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이슨 앤 승윤 동시에 오브젝트, 서제스천 플리즈, 원 키워드, 3, 2, 1 댓글로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축하합니다. 뭘까? 두근, 두근, 올라올 거예요. 두근, 지금 두근, 마닐라에서 제이슨이 보고 두근, 두근. 계시고요. 서울에서 승윤 씨가 보고 계시고요. 네 분이 더 보고 계신데 네 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자, 제시어 하나 나왔고요. 선. 다음으로 하나 뭐 나오는지 보겠어요. 제이슨, could you please give a suggestion? Just one word. Object.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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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please. 저희 시간도 있으니까 저희 한번더 소개 돌아볼게요. 폭풍 헬렌. 슬픈 보라. 지금 의제. 뒤뜬 태홍. 좋습니다. 저희 전문가 인터뷰 이번에 보라님과 개웅님이 쌍둥이 전문가가 되실 거고요. 뭐에 대한 쌍둥이 전문가냐면 선과 러브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랑의 태양 전문가 개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 잠시만요. 비디오를 제가 설정을 했었어야 되네요. 비디오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참가자는 숨기기. 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됐습니다. 자, 두 사람 꺼주시고요.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랑 태양 개발한 우리 쌍둥이 두 분을 모셨어요. 이 사랑 태양을 개발하기란 정말 쉽지 않으셨을 건데요. 이분들은 생김새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일란성 쌍둥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우. 사랑 태양을 개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분 나와주세요. 와. 안녕. 안녕. 소개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랑, 태양,
발명한 오복이 사철이입니다. 네. 와. 오기님과 사철이님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사랑태양 전문가님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말씀하시죠. 도대체 사랑, 태양 뭔가요? 사랑, 사랑 태양이 뭔지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사랑 태양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고 만든 램프예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관객분께서 따끈따끈한 질문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시나요? 우리 일란성 사람들 서로 사랑하시나요?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일란성 쌍둥이라서 당연히 사랑하죠. 정말로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태양을 만들게 된 계기도 혹시 두 분의 사랑에서 출발하게 되셨나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달을 보면서 영감을 받았어요. 우리가 쌍둥이가 맞나? 의심했죠. 서로 다르게 보였고 성별도 다르고요. 하지만 뭔가 비슷한 점도 있고 똑같은 점도 있고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서로 알겠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우리 관객분 한 분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관객분 의제님 질문 하나 해주시겠어요? 사랑태양에 대해서? 네. 사랑태양 램프를 만든 두 분이 서로 얼마나 서로 사랑하시는지 시를 한 편 들려주셨으면 해요. 그럼 시를 지어볼게요. 하늘에 수많은 별보다 더욱더 밝은 내 단짝 태양 같은 사철아 오보가 우리는 함께 이 세상을 있는 게 무엇보다도 소중해.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 관객분께서 댓글로 또 질문을 주셨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랑태양을 어떻게 쓰면 되나요? 저는 어떻게 쓰시는지 보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태양 램프를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들고서 천장에다가 매달아 두세요. 그러면 램프에서 사랑이 빛으로 뿜어져 나와요. 와, 보면 좋습니다. 야, 그렇게 쓰는 거군요. 네. 자, 오늘 쌍둥이
태양이 전문가 인터뷰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랑 태양 전문가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관객으로 참여해주신 의지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 짧게 사랑 태양 전문가 인터뷰 쌍둥이 인터뷰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로그의 폭풍 헬렌이었고요. 슬픈 보라였고요. 찌끈 의재였고요. 들뜬 개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프로그였습니다.